저거 진짜. 새끼야 거기야 차. 전 여기 소장이고. 아, 예, 저 알았으니까 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필요할 때라면? 당신들 이 동네 잘 알아요? 에? 탐문 수사라도 하려면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저 현장 훼손하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하시죠. 넌 경찰이라는 놈이 씨. 그 꼼꼼하게 해요. 그러니까 여기 사람도 아니고 뭐 지갑, 핸드폰, 뭐 다른 유류품도 없어서 그 신원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. 외진인 거 확실합니까? 확실합니다. 길 물어보러 파출소에 왔다고요. 사장님, 그리고 그 여관 복도에 있는 CCTV 모두 다 모형이고요. 현관 앞에 있는 거는 새벽에 망가졌답니다. 하나? 장난 하나? 아, 동네가 후셔가지고. 후져서라니. 후져서라냐. 후져서가 아니라 범죄가 없는 동네라서 그런 겁니다. 진짜 사람이 죽었어? 예, 엄청 잔인하게요. 여기를 수차례 막 찔렀나 봐. 씨, 야 무슨 호러물이냐? 요즘 영화보다 현실이 더 무서워. 아이, 그래서 누가 죽었는데? 에이, 다 가세요. 에이, 여기 계시면 안 돼요. 에이? 아, 여기 계시면 안 돼요. 에이, 가세요, 가세요. 소문내지 말고 빨리들 가세요. 수장님, 진짜 사람 죽었어요? 누구? 잠깐만, 잠깐만. 저 집에 좀 가세요, 집에 좀. 외지인이야. 최근에 가게에 외지인 안 왔었어? 아, 진짜 그 거짓말 생겼다. 아, 미친놈이 왔었다니까. 자세히 얘기 좀 해봐. 아니 그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자마자 행패 부리고 막 나 때리고. 근데 그때 딱 민철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저 구해줬어요. 가게에서 행패까지 부렸는데 김민철이 막아줬다? 소장님, 민철 오빠 아니었으면 나 그날 맞아 죽을 뻔했어요. 알았어. 미치겠네 진짜. 야, 너! 안녕하세요. 아, 장고고. 장고. 네. 너
오늘 새벽에 여기 배달 왔었지? 자. 잘 봐. 네가 배달한 거지? 왜? 네. 그때가 몇 시쯤이었는데? 한 2시쯤 남았었나? 2시? 확실해? 네. 여기 배달하고 바로 퇴근했거든요. 근데 그 아저씨 진짜 죽었어요.